80년의 긴 세월 동안 외로우셨죠? 아프셨죠? 힘드셨죠? 대한민국의 국민이십니다. 심장이 흐르는 뜨거운 피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. 아픈 자와 함께하는 고려하리라. 힘든 자와 함께하는 고려하리라. 오늘 그 쇼케이스 및 기자회견은 9월 17일 날 네, 단상 사람조원지에서 있는 고려인들의 함께 부르는 고려 아리랑을 위한 네, 그런 사정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 고려 아리랑, 네, 함께 부르는 고려 아리랑은 여기 계신 그 한양콥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그 곡입니다. 총 17분이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. 저희가 올해 그 고려인 대회를 하는 거의 목적은 크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. 고려인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령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정말 제도권 안에서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동포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올해 그 고려인 대회에 이들의 선언문을 채택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나도 한국 사람이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이 품어 안아줄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고려인이 우리 동포라는 것을 앞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책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저희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. 오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공연 또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안산에서 왔고요. 대답은 다섯 분 중에 아무 분이나 좀 하셨습니다. 이번에 17일 날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 공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고려 아리랑을 통해서 그 지나온 역사 그리고 현재도 이 순간까지도 삶의 현장에 지금의 현재 모습 그리고 또 희망으로 나가기 위한 그 고려 아리랑을 통해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안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나 세월호에 대해서 혹시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
짧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. 다섯 분 중에. У нас в Казахстане, например, информация, то, что Южная Корея, у нас хорошо информация дается. И единственное, когда мы услышали по телевизору вот эту трагедию.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당시에 한국 뉴스를 통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그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할 말을 잃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모든 사건에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세월호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도 곧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